열두울에 나는 맹세를 하고 집과 가족을 떠났다. 16세는 스승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의 방패와 이름을 물려받고 그날 성전사가 됐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의무를 따르며 자카롬의 적을 척살하는 성전사로 살고 성전사로 죽기로 맹세했다. 지금 인간의 마음에 다시 타락이 깃든다. 그것은 광인의 눈에서 보이고 망자의 곡선에서 들린다. 서쪽의 별똥별이 나를 신트리스트럼 마을로 이끈다. 성전의 부름을 따라 나는